프린트물 두 번째 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거기 키워드는 거기 186조하고 187조 키워드입니다.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뭐해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시면 거기 첫 번째 공시의 원칙과 뭐가 있어요? 공신이란 말 있어요. 공시, 공신. 신은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신은 믿을 신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물건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한다? 네?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가 필요하단 말이야. 뭐가? 그러면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냔 말이야. 공시가. 예? 공시가 뭐가 있어요? 물, 건은 뭐하고 뭐가 있어? 응? 아니, 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공시를 해야 돼요? 동산은 현재 점유를 가지고 부동산은 등기를 가지고. 자, 조문을 보셔야 돼요. 이 등기는 186조를 두고 하는 얘기야. 몇 조요? 이 점유는 188조 1항을 두고 하는 얘기야. 몇 항이요? 자, 188조 1항 가면 인도란 말 있지. 점유는 안 돼 있는데. 응? 그 인도가 바로 뭐예요? 점유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86조에 등기 있죠. 동그라미 188조 1항에 인도 있죠. 동그라미 쭉 연결하세요. 등기하고 뭐가 있다? 인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것 중에 다시 볼게요. 제 3편 그죠? 제 2편이 있죠. 자, 그러면 3편에 자, 563조 뭐를 통해서 매매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2편은 뭐죠? 186조.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등기 해야 돼. 등기. 자, 3편에 뭐를 통해서 563조 매매를 통해서 188조 1항에 뭘 해야 된다? 인도를 해야 돼. 뭘 받아야지 여기? 등기 해야지. 인도 받아야지. 드디어 뭘 취득한다? 예?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받아서? 인도 받아서 뭐하고? 점유권 취득하고. 이쪽은 인도 받으면서 뭘 취득하는 거야? 점유권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이건 법률 행위로 가는 거예요. 뭐에 가는 것? 그러니까 등기 인도를 갖춘다 해서 이거 형식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주의? 무슨 주의를 갖춰라? 형식주의. 그러니까 등기 인도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법률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등기하고 뭐예요? 인도. 그러니까 동산은 뭐 가지고? 점유 가지고. 부동산은 뭐 가지고? 근데 이게 완벽한 공시는 아니죠. 그죠? 현재 뭐하고 있어도 혹시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갑이 소유자일 수도 있어요. 을은 뭐하는 사람? 빌려 쓰는 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치 주인 것처럼 해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혹시 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또 을이 등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등기가 무효등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등기요? 갑이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를 을이 뭐해서? 위조해서 등기한 경우도 있죠.
예? 근데 등기되어 있으니까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누가? 병이. 그 매매했다는 얘기 이렇게. 뭐 했다고요? 그러면 병은 동산 점유라는 이 공시를 뭐 했어요? 공시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심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실어줘. 아셨어요? 근데 무슨 등기는? 부동산 등기라는 이 공시를 뭐 했어요? 예? 믿었는데 심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안 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무효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자, 거기 195페이지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자, 195페이지 2번에 2번 공시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뭘 가지고? 등기. 동산은 뭐 가지고? 인도. 점유를 가지고 알리죠? 그것은 무슨 주의를 한다? 우리는 형식주의를 취해요. 아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냥 196페이지. 자, 3번 보세요. 공시방법. 부동산 물건 공시방법은 뭐다? 등기. 동산 물건 공시방법은 뭐예요? 점유. 인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186조하고 몇 조? 188조 조문으로 봤어요. 등기하고 뭐다? 인도. 자, 그런데 공신의 원칙 있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민법의 태도 2번의 기억. 동산 물권 변동이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뭐 한다? 인정합니다. 이게 선의 취득이야. 무슨 취득? 우리 민법은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 249조 보입니까? 네? 거기다 네 글자 쓰세요. 무슨 취득? 선의 취득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근데 우리 부동산 물건 변동에서는 무슨 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다? 그래서 니은에다 써보세요. 니은 옆에다가 무효 등기 화살표 뭐예요? 공신력 없다. 그러면 점유하는 뭐가 있고요? 공신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자, 그래놓고요. 왼쪽에 196페이지 있죠? 네? 거기 보충학습을 좀 읽고 계세요. 잠깐만.